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대략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호도가 그렇게 좋아? 응? 아니, 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외면하실 겁니까? 먹으라고 갖다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광고가 짧아졌어요, 갑자기? 자, 이제 뭐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은 일단 좀 강세 출발할 것 같은데 미국의 좀 반도체가 좀 미국도 좀 쉬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필반이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물론 마이크론도 거의 보합이 끝나가지고 네. 국내 좀 삼성전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수는 좀 강보합 정도 유지하면서 그래도 3천에 지금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지 여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요거 지지하면서 이제 오늘 또 미국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면세점이나 항공, 여행 같은 섹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우리나라 이제 7천 명이 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리오프닝 테마주가 다시 힘을 내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가 너무 강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아, 그랬어요? 예. 메타버스. 그래서 오늘 한국에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코스닥이 좀 강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네네. 근데 메타버스하고 반도체는 사실 크게 봐서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약간 그죠? 이게 서로 상극관계. 상극관계야. 원래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뭐 이렇게 해야 뭐 디램이고 뭐 더 활로가 개척되고 그런 건데 이상하게 약간 수급상으로 보면 메타버스가 가면 반도체 쇼. 예, 맞아요. 반도체 가면 메타버스 빠지고, 쩔어. 네. 이렇게 됐죠. 서로 이제 대립 국면이 돼버렸는데 이제 사이좋게들 치네요. 네. 언니 그건 이제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수급 때문에 그렇죠. 돈이 어디에 몰리냐 따에서. 네.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이 정확히 해주신 게 그게 결국엔 그 메타버스를 하려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인프라거든요. 통신 장비도 꼭 필요하죠, 사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다 깔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냥 서로 대립하고. 염이사님도 초심을 좀 지키세요. 그 네. 정프로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 무슨 말씀이세요? 통신장비라는 얘기는 꼭 들어가시더라고. 아, 통신장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설치가 많이 안 돼서. 네, 그래요? 통신장비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메타버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지. 네. 빠른 속도로, 레이턴시 없이. 네. 바로바로. 네. 5G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신장비 업체 그 주담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나 이 일본 쪽이 많이 뚫려야 된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확진자 때문에 설치가 많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가 이제 원년이죠. 내년이 좀 어쨌든 한번. 아, 그냥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원년이죠. 자, 이제 9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해.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가봐야 되는데. 네, 일단 자, 지금 지수는 한 강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3,004포인트 정도 네. 강세로 일단 뭐 소폭 올라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포인트 정도 코스닥이 조금 더 세게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0.2% 정도 올라서 출발했고 네. 하이닉스도 강보합입니다. 0.4%.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일단 카카오뱅크. 카뱅이네요. 네, 넷마블 이제 넷마블. 지분 매각이 좀 있어가지고 블록딜이 있습니다. 이게 64,500원인가요? 한 5% 정도 할인된 것 같아요. 블록딜 하면 이제 그 기관에다 주면서 디스카운트 해서 주니까. 네, 디스카운트 해서 주니까. 네. 네. 딱 그 정도 가격이 거래되니까. 아, 넷마블 올라갑니다. 네, 넷마블 오히려 올라갑니다. 지금 3.7%. 네, 주가가 지금 고맙습니다. 등세를 보이고 있고 하이브가 한 1.6% 올랐고요. 또 오랜만에 제일제당이죠. 음식료 1.2% 정도 반등을 했고 NC소프트가 1.3%. 그래서 음식료하고 일단 이제 그 엔터주 이쪽 일부 좀 게임주들까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은 좀 강보합 정도 유지하는데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제일 많이 빠지고요. 그다음 포스코가 1.2% 정도. 오늘 그 일단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물적 분할 가능성이 무게를 좀 두더라고요. 어디요? 포스코 그 이제 내일 그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권순우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포스코의 물적 분할은 뭐 LG나 SK 물적 분할하고는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네, 근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이제 NH로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물적 분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런 좀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지 일단 포스코 주가 조금 빠지고는 있고요. 한 0, 좀 많이 빠지는 않습니다.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쪽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긴 한데 게임주가 좋습니다. 역시 그 메타버스 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펄어비스가 한 3% 정도 올랐고요. 위메이드가 2.5% 그리고 최근에 좀 부진했던 2차원제 소재주도 오늘 좋습니다. LNF가 2.3% 정도 일단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일단 특징적이고 에코프로게임은 그 헝가리에 또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양극재 공장. 네, 그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 한 1.7% 정도. 대단하다. 또 네. 에코프로게임. 네. 이런 류의 회사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제조업 사이드에. 그렇습니다. 이분도 저 인터뷰한 거 이 회장님도 인터뷰한 거 보니까 완전히 네. 그냥 빈소도로 시작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입지전적인 네. 거더만. 야 진짜. 처음으로 맞아요. 응원합니다. 아니, 주가 뭐 이걸 떠나서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지. 저도 그 읽어보니까 처음에 무시도 많이 받고 아,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셨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이런, 없는 그런 기업가들이 뭐 나와야. 하시다가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제가 어느 어떤 기업에 다니시다가 아마 창업한 거 아, 다른 기업 예. 다니시다가 아, 창업해서 정말 이렇게 큰 조단위 회사 만드는 게 진짜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네. 지금 뭐 엄청난 회사가 돼버렸죠. 오늘 에코프로도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RFHC도 오늘 한 2.6% 올라갔는데 RF 뭐라고요? HIC 그 통신 장비. 고맙습니다. 이쪽도 그것도 있니? 있죠. 통신 장비. 아니 요새 근데 통신 장비 없는 거 찾는 게 빨라. 아니 네. 근데 혹시 통신 장비도 올레드도 하신 건가요, 이거? 통신 장비 내에서도 이게 다 섞으신 건지. 아니 RFHIC가 올레드도 해요? 아니 네. 올 웨더로 하신 건지. 아 올 웨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올 섹터입니다 저는 항상. 올 섹터. 네, 올 아, 웨더가 아니고 올 섹터 포트폴리오고요. 네, 통신 장비는 우리 김프로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차용한 거예요 사실은. 왜? 자 통신 장비 3대장이 있다. 누가 갈지 모르겠다. 세 개 다 사버려. 다 사라. 그게 우리 김프로님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KMW, RFHIC 다 샀던 거. 다 안 가버렸나? 웃음이 나오십니까? 지금 세 개 다 반토막 났었어요. 통신 장비를 추천한 건 아니잖아. 그런 방법을 택한 거. 통신 장비는 뭐 인사에게 KMW, 아. KMW 하나를 샀던 것보단 나을 걸 퍼포먼스가 그래도. 아 손해로 따지면 완화됐을 걸. 아 그렇죠. 한 마이너스 네, 그러면 네 거 하나 먹을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가 좀 괜찮고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75%니까 7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이닉스가 좀 어제부터 좀 탄력이 떨어져서 약간 이제 하락세 전환한 거는 코스피의 좀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상은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외인들이 300억 정도 일단 좀 팔고 있고 전기전자를 한 70억 정도 파는데 일부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기관 투자들이 어제는 좀 대량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도 연기금이 3천을 넘었는데도 일단 오전에 사고 있습니다. 140억 정도 사고 네. 있고 오늘 이제 만기일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항상 HTS 보면요. 외국인들 그 선물 포지션이 나와요. 옵션하고. 근데 거기 이제 추정치니까 100% 믿지 마시되 일단 뭐 저희 당사에서 제공한 그 어제 제가 추정치를 봤는데 네. 일단 외국인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 포지션이에요. 네, 그래서 포지션 자체는 그런데 오늘 또 바뀔지는 한번 좀 장중에 선물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크래프톤 관련주 역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가 다 주도하고 NFT, 메타버스, 뭐 AR, VR 이쪽 섹터가 다시 한번 이제 강세 좀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미디어 쪽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고 네. 무형제 쪽이 오늘 좀 강하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요새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도 지금 약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뭐 통신 장비도 좀 오르고 비철금소 이쪽 섹터들 또 영화 관련주 이쪽 섹터들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 좀 가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 그래서 은행 업종이 물론 이제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카뱅 영향으로 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는 카카오가 좀 빠지면서 약간 밀리고 있고요. 통신, 해운
또 일부 반도체 이쪽이 빠지는데, 근데 이제 빠지는 섹터는 별로 없어요. 뭐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오르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뭐 지수가 급등한다기보다는 이제 고르게 반등하는 좀 종목 장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장세로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또 레포트들이 있었고 네. 하나 두 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대만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11월 달인데 대만은 뭐 반도체 나라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금융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10월 발표치보다는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11월 달의 수치가 일단 좋아졌고 그래서 10월 발표치보다 9% 이상 좀 증가한 걸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만 전자제품 수출의 대부분은 반도체가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역시 TSMC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아직 그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11월 달 아마 데이터는 굉장히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만의 수출이 잘 된다는 건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니까 우리 한국한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11월 매출을 발표한 대만 반도체 기업의 전년 동기 증가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 글로벌 유니칩이라고 이제 디자인 서비스 이제 반도체 디자인해주는 회사인데 이게 63%. UMC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거든요. 이게 33%. 그다음에 뭐 A스피드라고 서버용 칩 이쪽도 30%. 그러니까 나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점유율은 낮은데 DRAM 업체잖아요. 이쪽도 48%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거는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당사 이베스트의 그 유지웅 연구원이 이제 자동차주 요새 좀 여전히 부진하긴 한데 추세 전환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 좀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좀 매수 의견인데 10월에 이어서 지금 12월도 판매가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11월 들어서 기록한 현대차, 기아 판매 대수가 일단 공급 차질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출고 판매가 양사 기준으로는 월간 기준으로 2.9 또 9%씩 각각 좀 증가를 했는데 결국 반도체 재고가 좀 많이 약간 확보가 되고 있나 봐요. 그리고 현대차가 뉴스 나왔지만 네. 주말 특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12월부터. 예, 그래서 가동률이 이제 9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특근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네. 12월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주말에 이제 나가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물량 성장도 가능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단가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카플레이션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Q 물량까지 증가를 하면 현대차 그룹의 좀 그 주가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제네시스 판매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는 좋긴 좋던데 네. 뭐가요?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뭐 타셨어요? GV80. GV80. 그 성기령 부사장님 차 한 번 얻어 탔거든. 오, 딱 타니까. 네네네. 야, 내 차하고는 뭐 급이 다르더마. 아 그렇습니까? 네. 급이 달라. GV80. 딱 앉으니까 시트가 쫙. 알아서 움직이고. 아 옵션은 진짜 옵션은 최고예요. 맞아요. 최고예요. 최고. 네. 못 따라. 독일 차는 같아. 있잖아. 네. 뭔가 많이 부족해. 아 그래요? 독일 차. 네. 하여튼 뭐 튼튼하고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네네. 한국 그 좋은 차 타다가 독일 차 타면은 네. 아 많이 부족해. 네. 자 하여튼 한국 차가 옵션은 좋습니다. 옵션. 네, 편의상 좋습니다. 주가가 안 가요. 참. 주가는 안 갑니다. 주가는 유지웅 의원 한번 부르자. 네, 부르자. 주가는 안 가. 아니 굉장히 여기도 적극적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적극 비중 확대하자. 보고서에 써놨어요. 보고서에 아예. 현대차. 네, 현대차. 예. 그러니까 지금 PER이 7배밖에 안 된대요. PER 기준으로.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감도 있겠죠. 사실 네네. 하도 안 가니까. 그래서 한번. 일단 내용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중요한 게 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여기 애널리스트 의견들 보면은 조금 지난달보다 좀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 좀 떨어질 걸로 보는데 그게 떨어져야 중국이 좀 정책을 계속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 돈 푸는 정책을 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또 긴축 스탠스로 또 전 물론 급하게 전환은 안 되겠지만
돈푸는 이 속도가 또 완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좀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공작회의가 원래 8일부터 열린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김경환 애널리스트 계시죠? 그 네. 하나금융에. 네. 그럼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주신 걸 봤는데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것 같고요. 하겠죠. 네. 그래서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작년도에 이제 그 이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뭐 규제를 좀 키워드로 많이 내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내일 저녁에 결과가 나올 텐데 내년도에 이제 경제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섹터의 색깔도 결정을 하니까 내일 저녁에 한번 그 뉴스 좀 잘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일정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시장 살짝 살펴보면 그래 조금 더 좋아지고 있네요. 코스닥도 네. 그렇고. 네, 코스닥이 0.7 이상. 삼성전자도 지금 보합 네. 와 있고요. 하이닉스가 1.25 올랐고. 이게 좀 긍정적인 게 시장이 이제 좀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정부로 제발 관심 종목에 네. 대표 종목들 있잖아.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좀 넣어놔. 삼성전자 저기 소액 주주 수가 몇 500만 명 정도. 네? 500만.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518만 명이야. 518만 명이 갖고 있는 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지. 아, 칸이 모자라요. 칸이. 칸이 모자라. 아니 우리 삼성전자 안 보면 안 되는데. 네. 518만. 나 깜짝 놀랐어. 그 자료 보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 518만 네. 그 우리나라 전체 투자 인구가 제가 그때 봤을 때 900만인가 1000만이었거든요. 아, 1000만 되겠죠. 네. 1000만 잡고 반 이상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니 얼마나 지금 작년 올해 1월 달부터 속 터졌겠냐. 네, 속 터졌다. 아, 518만이 다 속 터진 거지. 지금 알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우리 지수 매우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지금 안 넣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근데 빈칸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들어 아직도 대기열에 많이 지금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이 카카오야. 200만. 아 카카오. 아 그래요. 이 순서들은 딱 올려놨잖아. 삼성전자,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또 SK 하이닉스. 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순서대로 맞죠. 주주. 저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정프로만큼 주식이 없었겠어요? 있다 이거야 우리도. 네. 아 네이버도 많군요. 네이버 78만 명. 아 비싸니까 아마 좀 네. 들은 네. 것 같아. 카카오가 그때 액면 문화라고 말해서 많이들 그러니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 518만 명이 스트레스 받으면 한국이 스트레스 받는 네. 겁니다. 삼성전자 잘 좀 해주십시오. 삼성전자 갈 거니까. 네. 잘 가겠죠, 뭐. 자, 우리 염이사님과 함께. 아, 염이사님도 참 그, 우리, 뭐죠? 한국거래소 올해 저 금융인인가요? 거기 후보로 같이 있으신데, 또 우리 패밀리들 같이 계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염이사가 되는 게 낫지, 뭐.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씁쓸해. 대표님이 되시죠. 아니, 목소리 진짜로. 현직 저 증권인이니까 염이사가 되겠지만 염이사가 되는 게 또 3%가 되는 거지. 아, 다 저는 3% 덕이죠. 뭐 여기 작년에 나와서. 야, 우리 저 야, 꿈에도 나오셨잖아요. 네. 두 분 내기 한번 하시죠. 누가 되나로. 되는 사람이 밥 사기. 콜. 네. 대신 내가 알고 있거든 지금. 비싼 걸로. 콜. 비싼 걸로. 네네. 밥이야 못 사. 알겠습니다. 근데 저 우리 최연만 회장님 되시잖아요. 회장님. 아 미래셋. 그 정일문 대표이사님, 존리 대표이사님 네. 세 분이서 잘 늘어온다. 아니 저기는 참 회사 사람들만 투표해도 몇만 명 되겠네. 아, 나는 사실 저 세 분 중에 한 분 되는 게 낫다고 봐. 왜냐면 또 업계를 위해서 IPO 뭐 네. 이런 것도 많이 일하시고 또 어쨌든 그 최대 증권회사 이런 것도 이끌어주고 존리 대표님만 하더라도 네. 요즘 방송 활동 많이 안 하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셨죠. 네. 새 개안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잖아.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저 염이사나 오원영 부부장이나 뭐 슈카 아직 젊으니까 네. 저희는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 사실 존리 대표님 때문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그럼. 많으시더라고요 네. 작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투표는 저희가 김프로는 안... 김프로는 네. 김프로가 아니고 3%인데 저 연장자라서 올라간 거라니까. 얘기 들었어 내가.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한국거래소에서 한 번씩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아, 쭉 오늘 또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아, 연말에 어떻게 한번 쭉 달리는 걸로 증권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연말 좀 쉽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증권사들 대부분은 그냥 내부적으로. 밋밋하게 보는데 밋밋하게 봐요. 예, 그렇게 아. 뭐 크게 예,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아, 근데 대체적인 톤은 조금씩 그래도 좀 이게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톤이 좀 바뀌었어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시던 분들도 약간 바뀌어서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는 좀 대체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거는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막 아주 급등이다. 아, 산타랠리 이런 것까지 기대 안 하는군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전망하는 데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저라도 전망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어, 매우 급등합니다. 매우 급등. 네. 내가 꼭 그랬잖아. 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혼자가 아니야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매우 급등. 어제 사경회 회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전도사가 되지 말고 정치인이 되지 말라 했잖아. 과학자. 예, 매우 급등합니다. 저는 화살초. 자, 그러면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